남았는데. 예. 야, 이게 손동선 씨까지 맞아. 이게 되시면 왕영은 선배께서 완승이신 거예요. 완승 1회 처음부터. 그 최초로. 우와. 예. 기록. 살살해. 살살해. 자세히 하면 오뚝 서 불꽃 같이 그녀! 선아사! 이승기와 선원 선배의 공통점. 뭔지 잘 모르시겠어요? 공통점이 있는 빈구석이 많다거나 막 좀 한두 분이 갑자기 뚝 떨어진다거나 이런 거 아니면 모르겠는데. 아, 뭐냐면 학생회장 출신이라는 거. 승기 씨가? 네, 저는 중학교 때. 승기 씨 고등학교 때 아셨. 아, 두 번 다 했습니다. 제 인생에 훈장 하나 받았습니다. 보통 학생회장이면 뭐 선거도 한다고 그러던데. 아, 선거는 많이 했었죠. 네. 그때는 저기 뭐냐, 러닝메이트제라고 그 부회장, 회장, 오. 그리고 밑에 부회장이 한 팀으로 출전하는 거였어요. 근데 그 상대 그 여자 부회장이 하자고 제안이 와서 아, 내가 그렇게 필요하냐? 나왔으면 이게 안 되겠냐 그런 마음으로 제가 딱 나갔는데 뭐 운이 좋게 공약도 제시하고 공약도 굉장히 공약 뭐 있습니까? 아, 저는 그 무료 교과서를 배치하겠다. 제가 학교에 책을 잘 안 갖고 갔거든요. 자리 잡아서 도서관에 특별히 비치해놓을 테니까 마음껏 빌려가시라. 왜냐면 없으면 감점이 되고 그랬거든요. 교과서 안 갖고. 그렇다면 우리 어서 씨는? 저는 저희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네, 회장 선거에 나갔었어요. 아빠한테요? 네. 아, 저도 그런 걸 말했어야 되는데. 아, 좀 뜻이 좀 커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막 의미 없이 나간 것 같아요. 아버님, 예. 아버지에게 잘 보이고 싶죠? 아빠는 경상도 분이시던데다가 해군 출신이세요. 그래서 저희 집안 자체가 되게 무뚝뚝하고 되게 엄격한 집안이시군요. 네, 그래서 제가 항상 어릴 때 아빠를 보는 이미지는 항상 제복을 입고 계셨고, 그래서 그 모습에 제가 항상 주눅들고 제압당하는 느낌이랄까? 되게 무서웠었어요. 연기 활동 하는 거는 적극 장성하셨습니까? 엄청 반대하셨죠. 네. 근데 어떻게 또 그걸 설득하시고 이쪽 연기자 되시고? 아빠는 그냥 저한테 그냥 평범하게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그냥 가정 꾸리고 살아라.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, 저는 굳이 또 연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가뜩이나 그렇게 말 수 없는 집안인데 이제 있는 대화마저 단절되고,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뭐 연기 학원이나 어떤 것도 지원 안 해주셔도 되고 그냥 저는 그냥 서울만 가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수능을 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왔어요. 이제 입시를 보려고. 근데 정말 다행히도 제가 합격을 했고 그래서 입학을 하게 되고,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아빠는 그때까지도 이제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. 계속 그냥 다 전향을 해서 다시 또 내려왔으면 좋겠다고. 근데 5년 동안 진짜 많은 그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뭐가 제일 속상했습니까? 우선 제 이름을 검색어 치면은 비키니라는 것도 같이 나와요. 비키니? 네, 손에서 비키니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드라마를 했을 때 비키니를 입은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안 그래도 엄격한 집안에서 비키니를 입었으니, 근데 그걸로 기사도 엄청 되게 많이 떠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아빠가 전화가 오셨더라고요. 그래, 기사 봤다 그러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. 오히려 아니 그런 걸 왜 입었어, 뭐 굳이 그런 것까지 입었어야 돼? 라고 이제 오히려 그렇게 다 물어보시면 아니 영화고 드라마고 해야 되는데 어떡해요?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말씀이 없으시니까 제가 더 막 실수한 것 같고 더 이제 보기도 좀 부끄럽고 그렇더라고요. 이제 그러다가 또 검색어에 치면 손에서 안티가 나오는 거예요. 이렇게 보고 그냥 잠깐 속상하고 말았는데, 저보다는 이제 아빠나 이제 엄마 이제 부모님 생각이 제일 먼저 나죠. 사실 뭐 안티, 악플 하면 이분들을 빼놓을 수 없죠. 그 악플 중에 조상님 두 분이. 큰 조상, 작은 조상님께서 이제. 아, 내가 진짜 뭘 실수를 했나? 그래서 댓글을 한번 그 매니저한테 부탁해가지고 쫙 뽑아달라 그랬는데. 댓글.